제22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5선고지에 오른 우원식 의원이 깜짝 승리한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 1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이 우 의원에 대한 승리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친명 주도 일색의 당내 역학관계에 견제 심리도 작동했다는 분석인데요. 경선 결과 분석과 당내 분위기 장윤희 기자가 전합니다. 먼저 당 지도부가 경선에 출마한 조정식, 정성호 의원을 중도 사퇴시키는 물밑 교통정리 과정이 거칠었다는 반응이 나온다. 한 중진 의원은 5선, 6선 의원이 갑자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도중에 물러나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며 친명계 원내대표를 추대로 뽑는 등 전반적인 당 상황에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이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드러났다고 본다고 평했습니다. 친명계의 대거 원내 입성으로 이재명 1극 체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입법부 수장마저 이른바 명심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분출됐다는 겁니다. 다만 우원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개인의 정치 스타일과 성향에 대한 호불호가 경선 결과에 더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우원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간 표 차이가 작고 모두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며 현재 상황은 당이 건강하다는 모습이지 이 대표 리더십 문제로 확대 해석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 이 대표는 교통정리설에는 자신도 한 표라고 답하며 경선 결과는 당심이라며 잘라 말했습니다.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직 임기가 약 네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친명계 정청래 의원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되기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경선 결과에 날을 세우면서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며 반발하는 강성 당원 다잡기에 나섰습니다. 우원식 의원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명심과 당심은 민심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기계적인 중립이 아닌 민심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습니다.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